저 강호하고 강의 보내자. 예? 아, 수리 할아버지도 안 가시는데 나 혼자가 뭐 하겠니? 그러니까 강호하고 강의 보내자, 응? 어머님 안 섭섭하시겠어요? 섭섭하지, 섭섭하긴 하지만 나는 다음에 가면 되잖아. 저기 가게는 내가 도와줄 테니까 둘이 보내자, 응? 아니, 그래요. 강호하고 강의만 고생하는데. 그럴까? 이슬이 아빠가 신경 써서 보내주는 건데 안 가면 그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강호하고 예의에 수리 갔다 와라. 예의하고 수리만 갔다 오라 그러죠. 아니야, 너도 같이 갔다 와. 그리고 장미 너도 따라가고. 저도요? 돌연변이가 나타날 수도 있어서 그래. 장미 네가 변신을 해가지고 얘들 주변에 있어. 나하고 형님하고 자루는 돌연변인데 자주 나타나는 데를 찾아볼 테니까 마음 푹 놓고 갔다 와. 그래. 정말로 가도 돼요? 아 그럼 되지. 가서 신나게 놀고 와. 아, 전 안 가도 되는데. 야, 넌 놀러 가는 게 아니고 애들 보호하러 가는 거야. 놀지 마. 준비. 뭘 준비하지? 폴리가 크루즈 여행 가는 거 싫어? 아니, 좋아. 근데 왜 그래? 좋았다가 언니하고 오빠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다가 또 여행 가는 거 생각하면 또 기분이 좋았다가 또 마음이 아팠다가 그래. 언니하고 오빠? 누구? 있어. 이제 인간들 속에서 당분간 살아야겠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인간 세계에 있는 마법사들을 하나씩 조용히 제거를 하면서. 저 여기 좀 앉아도 되죠? 그래. 갔다 와. 예의하고 수리, 크루즈 때문인지 아주 기분이 좋아진 것 같은데? 예의하고 수리, 이번 여행에서 기분 전환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너도 가는 김에 기분 전환 좀 하고 와. 서류 찾아준 아저씨가 우리 초청한 거지? 그치? 우리 첫째 언니, 둘째 언니, 셋째 언니, 넷째 언니 전부 부러워하는 거 있지? 야, 너 어제 잠 하루 못 잤어. 자, 안녕! 어서 안녕! 이슬아, 이슬아, 너 내일 가는 거지? 아, 근데 우리 말고 또 누구누구 가는 거야? 플리비하고 강호 오빠하고. 어? 강호 오빠도 가? 응, 강희 언니하고. 강희 언니도? 강희 언니가 학교 끝나고 바로 섬으로 오라 그랬어. 준비물하고 주의사항 전달한다고. 아, 유람선을 타고 일본을 간다. 아! 세계에서 전문이 와요. 마법 목걸이 3개만 있으면 마법 세계의 문을 다시 닫을 수 있대요. 이 사실을 돌연변이 마법사가 알면 안 되는데. 돌연변이 마법사가 수리 할아버지 방에 몰래 들어와서 전문을 읽어요. 마법 에너지 400만 가로만 있으면
마법의 계문을 닫을 수 있다. 인간으로 변신한 도련변의 마법사가 배에 나타났어요. 어쩌죠?